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78 청춘 나도, 나도 할 수 있다. 있다. 예. 와, 와우. 신나는 화요일에 미녀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준중 네. 결승에 올라오신 브레이너들이시죠. 그렇죠. 자, 세 분 모셨는데요. 낯익은 얼굴도 눈에 띄고요. 자, 곱게 차려 입은 고도리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우리 정대용 여사님부터 갑니다. 안녕하세요, 정대용 여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이야, 야. 우리 정대용 그 여사님은 네. 제가 기억하기에 저 앞에 정말 한담한담 5일 걸려 만든 아, 반지꼬리가 있어요. 네. 그 예쁜 그 반지꼬리의 대가이신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네, 박수! 예. 자, 지난번에 그 출연을 했잖아요. 네. 대웅 여사님. 그러고 나서 주변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저는 이 코리아 방송이 있다는 거는 네. 60년도에 처음 아. 시작하실 때 네. 그때 우리 영감님이 앓고 누워 계시면서 아. 조그만 라디오 네네. 그거를 끼고 살으셨어요. 네네. 그때 좀 들었어요. 아하. 그리고 나서 한 5, 6년 있다 우리 영감님 가셔버린 다음에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아. 정말 방송국 같은 분위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시청자들도 그렇게 많으신 줄 몰랐어요. 엄청 많이 봤습니다. 예, 교회 분들이 저를 네. 봤다고. 네야. 아니, 그래서 저도 못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나온 건 그 목소리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들었대요, 차에서. 아. 아니, 그래서 집사님이 그걸 왜 들어? 그러니까 왜? 음악이 좋아서. 아. 차에 운전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데요. 어. 그때 제 네.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야. 정대용님. 네. 그렇죠. 들으셨다고. 아,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가 됐습니다. 아, 달라서 유명 인사가 그렇죠. 탄생했어요. 방송의 힘이죠. 네. 라디오 방송이 많이 여러 분야로 듣고 계신 걸 몰랐습니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멋지십니다. 네. 아, 자, 박수. 박수. 자, 이번에는요, 그 옆에 아주 고우시네요. 너무 고우세요. 네, 오늘 이렇게 얼굴 딱 보이시니까. 네. 패션 감각이 참 멋지세요. 그렇죠. 네. 박순자 여사님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캐롤톤에 살고 있는 박순자입니다. 네. 네. 고급지다. 아, 전에 노래 부르신 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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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름다워. 한 소절 부른다 그러고 다 불렀어요. 난 맞았죠? 아, 오늘도 특별한 거 준비해 네. 오셨네요. 네, 나중에 대단해. 들어보기로 하고. 그 조각 굉장히 네. 막강해서 두 분이 이렇게 준준결승에 올라올 거라는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분이 오셨는데 지금 두 분이 네. 같이 오셨죠?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네. 그때 축하드립니다. 우수자들이 딱 모여있어요. 맞아요. 그 그룹이죠. 감사합니다. 은혜 그, 복지센터, 건강복지센터에 대표 미녀 선수로서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자, 이번에는 요 옆에 네. 반짝반짝한 넥클리스가 아, 요거 잠깐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야, 어떻게 그게 반짝반짝 그래요? 네, 피디님. 아, 저 배터리가 안에 있나 봐요. 그쵸, 목걸이에서. 그러니까 누르면 반짝거려. 아, 누르면 반짝반짝. 우리 이창경 여사님을 박수로 네. 맞이합니다. 네. 자,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자기소개. 네. 네, 얼빈에 사는 이창경입니다. 아, 너. 네. 창경원, 창경원. 제가 그거 날리려고 그랬는데. 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구나. 또 이렇게 이제 네. 그 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참았더니. 그쵸. 손수. 창경원, 알지? 네. 창경원. 본인 스스로. 네. 옛날에 창경원에 이렇게 소풍도 가고, 그렇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창경원이 최고의 이, 우리는 명인동에 살아서 바로 갔지요. 바로 옆에. 아. 해왔던 명인동이. 네. 거기 월남동이니까는 네. 부정장도 안 가고 한정장이면 창경원에 갔지요. 그 옛날에 아하. 창경원에는 뭐가 제일 유명했나요? 아, 동물원도 있고 식물원도 다 있지요. 다 있었어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젊은 청춘 남녀들도 이제 조금 사귀게 된다 싶으면 손에 손 잡고 창경원을 갔겠네요. 그렇죠. 소풍도. 야, 아, 추억이 많겠어요. 아, 그러, 네. 한번 들으면은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라서 참 매력적인. 예, 다들 이북에서 나와가지고요. 네. 난 한경북도
제일 꼭대기 아오지 탐광이라는 데서 왔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국문대 2학년 때 왔으니까, 네. 뭐, 서울에. 네. 그랬으니까, 이제, 월남한 사람들이 갈 때가, 그, 창교원에서 만남을 네. 하는 거예요. 아, 거기서 만났구나. 아, 여기는 다 구경 오니까, 우리 먼저 간 사촌들, 뭐, 누구 찾으려고. 아, 혹시 네.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거기 언덕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고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는 꼭 오게 돼 있어요. 창경원이라는 네. 그렇죠. 데를. 다 있으니까 구경 삼아. 이제 만남이 강장처럼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올케가 그때는 오빠하고 올케랑 엄마랑 다 같이 살고 있어서 구경을 갔는데 네.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올케 언니가 월남해가지고 창경원에서 네. 아들하고 손잡고 가는 걸 만나가지고 만났어요? 창경원에서 만난 거예요. 정말 좀 만났어요? 네, 그거는 뭐 꼭 만나자 한 게 아니라 예. 구경을 했는데 언덕에 이제 뭐 돌아댕기니까 다리 아프죠. 그게 이제 이런 잔디 위에 이제 앉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탁 지나가는 거래요. 네네. 나는 모르지. 자기 언니니까. 우리 올케 언니가 식구가 아들 하나 손잡고 셋이 지나가는 거. 그래서 만났어요. 이남에서. 세상에, 그 인파 속에서도 단번에 알아봐요. 그렇죠. 우리 언니가. 아유, 우리 언니다고 그러면서. 우리 올케가 막내니까 언니지. 네. 네, 정말 놀라운 일. 그래, 참 좋은. 옛날엔 창경원이 그랬어요. 지금의 만남의 강자 같이. 창경원의 이런 에피소드가. 네. 이름과 창경원을. 그 국민학교. 네. 시골 국민학교. 소풍도 가요. 다 그렇죠. 맞아요. 네. 왔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두 분은 서울에서 사신 거네요. 우리 순자 여사님은. 쭉 종로구 명현동에서 살았어요. 시집갈 때까지. 저도 명현동에서. 나. 명현동 맥가요? 명륜교회 있죠? 아니, 몇 가셔요? 이가. 명륜이가? 사가. 우리는 사가. 이가, 이가, 삼가, 사가. 이렇게.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바로 옆에. 저는 해화국민학교 뒤에. 해화국민학교 뒤에. 예. 그거는 이제 전차 이제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만나려고 이가하고 사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명현동에 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북에서 오자마자 거기 집 사가지고 시집갈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게 오래 있은 거죠. 네. 네. 그러셨구나. 네. 명현동은 옛날에 그 큰 부잣집들이 그때 거기가 다 웬만한 부잣집들이 다 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종로구에. 종로구의 명륜동 해화동. 네.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잣집 사모님 같은. 네, 사모님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땡큐, 땡큐. 저자는 입만 살아있어요, 벙그리. 우리 순자님 고향 얘기도 좀 하죠, 그러면. 네, 순자님, 나도 질 수 없다. 저는 이북 신의주에서 태어났는데요. 평양. 유명한 신의주. 같은 평양이네, 평양. 아니, 정말 신의주의 순대가 유명해요, 순자님? 아, 순대, 냉면. 해먹죠. 냉면이 유명하지. 순대는 한경북도. 신의주 순대도 프랜차이즈가 많고. 비난 와서요. 네. 그, 신촌에서 자랐어요. 연대 앞에. 신촌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까지. 네. 네. 그러시구나. 고생 많으셨네요. 그럼 언제 올라오셨는데? 월남. 진행을 하시면 너무 좋아. 네네. 저는요, 제 아버님이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23살에 우리 아버님을 혼자 남겨놓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청상 가보라 그러나요, 그때? 그래서 그 아들 하나만 키웠는데 이북에서 영어교사하고 이러니까 좀 핍박이 심해서 네. 서울로 먼저 보냈어요, 신학교로. 그러고는 먼저 보낸 게 너무 가슴 아프시니까 할머니가 딸 셋, 그때 낳았을 때거든요. 네네. 딸 셋이 있는데 제가 셋째 딸이거든요. 어쩐지 이쁘시더라. 셋째 딸만 엄마한테 엎혀가지고 내려오셨구나. 제 밑에 바로 이제 남동생을 낳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들 달고 나왔다고 저만 제일 예뻐하셨대요. 그래서 엄마하고
저하고 제 동생하고를 내려보냈어요. 인사 오실 때. 예뻐서 내려보냈네요. 아니지, 셋째 딸이니까. 셋째 딸이라서. 네. 아, 그래서 내려와서 어. 네. 서울에서 살다가 네. 네. 부산으로 피난 가고 그랬죠. 아, 그 국제시장이 정말 실화였군요. 아. 그렇죠. 물론 다 저기 네. 피난 네. 가고 네. 거기서. 고생 많으셨어요. 아, 정말. 그래요. 네. 네. 아, 정말 네. 그 다들 그 시대를 뚫고 맞아요. 그 여기까지 오신 정말 너무나 멋진 공로자들이 아닐까. 자 그렇지만 오늘 세 분 중에 한 분만 올라가요. 중계상에 올라갑니다. 네. 네. 세계는 냉혹해요. 네. 자 그렇더라도 실망하거나 네. 슬퍼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그러죠. 아 그럼요. 네. 기뻐해주고 그냥 여기 나오기만 한 것도 감사한데요. 자, 세도 칼바람보다 네. 더 매서워요. 자, 그렇지만 두 분에게는 150불 상당의 우메켄 건강식품을 드리고요. 오늘 떨어지더라도 네. 네. 그리고 비타민 주사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럴까요? 건강해지시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은 그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네. 우리 세 여사님들의 그 장기가 있으면요 발표하는 시간을 짤막하게 갖도록 할게요. 몸도 풀 겸해서요. 누가 먼저 그러게요. 갈까요? 네. 두 분이 먼저 가볼까요? 네, 두 분이 그 듀엣을 준비하셨다고. 아니, 우리 센터에서요. 네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수화를 요즘 조금 배우거든요. 수화요? 예, 수화. 아, 네.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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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는 수화인데 지금은 수어라 근데.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익숙하지를 못해요. 이제 배우니까 네. 부족하지만 이쁘게 봐주시면 좀 해보겠습니다. 우와. 네. 야. 아, 네. 수어로 노래 네. 부르면서 네. 네. 부르면서요. 잘 잡아주세요. 예쁘게요, 피디님.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해 볼게요. 네. 시작해 볼게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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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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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너무 잘했어요. 감동이에요. 감동입니다. 네. 네. 조금 어색했어도 진짜 수호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네. 뭐 저렇게 하지? 그러고 화내실지도 모르지만 좀. 처음 하는 거니까. 아니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 전달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멋지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창경 여사님. 네,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노래 한 소절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아이, 제목은 뭘? 연습이나 하고 오면 좋게. 아이고, 네. 이거. 연습 안 하고. 한번 해보시죠. 그냥 아주 잘하실 네. 거면서요. 되겠나, 몰라. 명륜동 출신. 명륜동. 야, 자세 잡고. 명륜동 사가 출신이시죠. 네. 자, 어떤 노래일까요?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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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닷가요. 네. 갑니다. 출발! 바닷가 노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거와이 그리고는
감각이 땅 밑에 점 하나 이따에 미소까지 그려봤지만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아, 너무 잘했어요. 아니 배우신 것 같아요. 성악 발성인데. 아니 은쟁반의 옷구슬인데. 그러니까요. 야. 은방울 자매는 아시죠? 그러니까 은방울. 명륜동 가수인데. 마포 정성부를 은방울 자매인 줄 알았어요. 네. 굉장히 좀 풀린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 목소리 안 나와요. 아니, 너무 고우세요. 아니 이것도 뭐 이거 평소에 좀 이렇게 하고 이런 이런 데로 나가고 그랬는데 어머니 해에만 나갔었지요. 나도. 아, 그런데 한 번씩 오세요. 아, 네. 88이에요 내가. 아, 그런데 아이고 뭘 나가요. 가도 제일 나이가 제일 많아. 68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20년을 넘게 사셔. 아, 오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자, 아, 노래 듣고요. 아, 가위바위보 하고. 가위바위보를 정해놓고 가요. 정해놓고 가요. 아, 네. 그러면 순서를 먼저 정해놓고. 아, 네. 뭐. 가위바위보 단 한 판에 이제 네. 스피드 게임 순서를 정할 거예요. 누가 먼저 할 건지. 네. 뭐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세 분이서. 순서를 정할게요. 네, 세 분이서 오. 먼저 순서. 네. 아, 준비. 순서. 준비. 네. 가위바위보. 어, 두 분이 아, 다시 한 번 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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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우리 자, 대용님. 네. 몇 번째로 그 스피드 퀴즈를 하고 싶어요? 몇 번째로 할까요? 몇 번째로 할까요? 그냥 첫 번째 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자, 순자님 몇 번째? 그럼 전 두 번째요. 두 번째. 아, 창영님 마지막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어? 가곡까지 듣고. 네. 가곡까지 듣고. 딱 노래 끝나고 와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우리 PD님이 종이로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단어를 보여주면 그 단어를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맞추는 저희가 맞추는 거예요. 근데 네. 빨리빨리 설명하셔야 되고. 네. 만약 모르시면 통과. 통과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풀고 나서 통과했던 거를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빨리빨리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각오를 먼저 한 분씩. 그렇죠. 네, 정경님부터. 자. 아, 제가 어저께 영상을 봤는데요. 아, 네. 7080인데 왜 65세부터입니까? 60, 그러면 60이를 해야 되는데. 아, 아 그분들 짱짱하시더라고요. 아, 짱짱하시죠. 네. 그런데. 아. 잘하셨죠. 우리도 센터에서 좀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좀 연습을 했거든요. 네. 준비됐다. 치매 방해부에서 우리들 네. 센터에서 이런 거 공부합니다. 아, 대단하네. 그래서 좀 유스트가 되지만 어허? 비교가 안 되죠. 그치 육공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지만 몸은 비록 이렇게 연약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기려는 각오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박순정 여사님. 각오 한마디. 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별로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애들려 말하시는 거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맞추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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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한테 달렸습니다. 폭탄을 우리한테 줬어.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번에는 이창경 여사님. 뭘? 각오. 각오. 이만은 각오. 아유, 무슨 또 각오까지 있어? 무슨 각오까지 있어? 아. 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제일 잘하실 것 같아. 야, 포스가 장난 아니야. 그냥 하면 하는겨.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오죠. 자, 박남정의 널 그리며 듣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승부의 진검성 승부를 겨루도록 할게요. 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드디어. 18 청춘 이제 올 것이 오고야 말았는데요. 준준 결승. 그렇죠. 스피드 퀴즈. 우리 정대용 여사님이 첫 테이블 끊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너무 용감한 거 아닌가요? 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성질이 조금 급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할 동안에 기다린 동안에 가슴이 더 두근두근두근 해요.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얼른 끝내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해보죠 이제. 자, 그러면은 준비되셨죠? 네. 가보도록 할게요. 3분 타이머가 돌아갈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잠시만, 네. 여기 이거 때문에 비춰서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인대요. 예. 잘 보이시는 요, 요리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정대용 님이 그 첫 스타트를 끊고 저희가 스피드 퀴즈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Go! Ready, set, go! 오우, 입속이 너무너무 달아. 이만큼한 거. 이만큼. 오케이. 나는 이 옷을 안 입었는데 우리 한국을 표현할 수 있는 의복. 깨끌깨끌. 논밭에 막 먹는 거. 오. 매운 거. 아주 빨간색으로 고추. 매운 거. 매운 거. 고춧가루. 상. 고추장. 어머나, 옛날에요. 제가 많이 배 아팠을 때 방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요가. 요렇게 얇게 만들어서 속에 야채 많이 넣고 만든 거. 만두. 논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거. 새참. 소. 소. 어린애 날 때 먹을 수 있는 거. 미역국. 어머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안경. 어머나, 슬퍼요. 눈물, 눈물. 끝. 오! 와, 정대용님. 엄청 빨랐어요. 몇 초인가요? 1분 53초? 맞나요?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아니지. 1분 9초. 1분 9초? 이거 기록 아니에요? 1분 9초? 1분 9초! 진짜로? 어제보다 더 빨리 하신 거예요. 어제 1분 11초였어요. 이제 계속 1초. 진짜인가요? 우리 센터에서 이거 많이 하거든요. 야. 감사합니다. 신기록. 감사합니다. 신기록 보이자. 감사합니다. 어떻게 처음에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창경님 떨고 있어요. 저는 더 떨고 있어요. 저는 센터에 나오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처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감이. 아 근데 논밭으로 다 했어요. 논에서 하는 거. 잘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이제 후유하신가요, 대웅? 네. 신청이 없죠. 잘하든 못하든 끝나고 나면 후련합니다. 후련하다. 잘했으니까 더 후련하시겠지. 그러니까. 신기해를 배운다. 잘해놓고 저런 말 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두 분이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두 분이 너무 잘 센스가 있으셔서 잘한 거가 아니에요. 특히 둘 중에 누가 더 센스가 있던가요? 네? 센스가 건물 싱글 똑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는 두 분이 너무너무 해피해. 너무 감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집중했어요. 너무 분위기를 잘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순서 박순자님. 네. 박순자 여사님. 자, 대기 딱 해주시고. 대기하고요. 갑니다. 여기를 봐주세요. 네. 네. Here we go. Ready, set, go. 설날 먹는 떡국. 목에 거는 목걸이. 잘 때 덮는 담요. 이불. 동짓 날 먹는 죽. 팥죽. 요거 배꼽. 물 꿀꿀꿀 하는 돼지. 잘 안 보여서 돗을 먹는 거. 아주 달달한 가루. 네. 뭐 이렇게 막 치죠? 고수도! 아니, 하트! 두 글자. 하모니카 불듯이 뜯어먹고. 옥수수! 뜹샤. 없는데요. 아, 끝났어요. 엄청 빠른데요? 나보다 더 빠른 거 같아요.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1분도 안 걸렸어요. 저기서 없으니까. 48초예요. 어? 48초! 48초라고요? 대우 아이스거리는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니에요? 오, 48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계속
지금 대형님 우리 동전하고 계세요. 아니, 나 엄청 빨랐는데 더 빨랐어. 눈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뭐 경로 조치니 뭐 이런 게 다 어디로 갈지 나보다도 8년이나 아래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네, 제가 우리 어려워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요즘 애들은 경로 우대가 없어. 맞아요. 없어요, 왜? 죄송합니다. 제 말은 나보다도 네, 네. 9년이 아래예요. 아니 7년, 8년, 9년. 아니 우리 상경님이 이제 망연자실할까? 얼굴에 초라 이게 지금 창백해졌어요. 상경님이. 네, 상경님이. 앞에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그죠? 잘하실 것. 자, 잘할 수 있죠? 지금 박순자 여사님의 기록은 지금 최고 기록이에요. 48초입니다. 48초예요. 1분도 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칼로이스인가요, 칼로이스? 어, 마이클 조던이에요. 네. 자, 시계가 맞아? 네. 시계가 맞냐고? 자, 피디님, 밖에 시계가 잘못됐어. 시계가 맞아. 아니야,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난 시계가 맞아. 그러게, 나보다 좀 길은 것 같은데, 어. 그쵸? 네, 시계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네, 오케이. 네,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정확하게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주자, 네. 이창경님. 가보도록 자, 할까요? 준비하시고. 준비요. 과연 기록은 깨어질 것인가? 네. 초집중하라고. 네, 초집중. 네, 초집중. 갑니다. Here we go. Ready, set. Go! 누워 자는 거 베개 짠 거 소금 짜장면 아 누워 자는데 누워 자는데 이부자리 높은 거 침대 털리 동물 원숭이 옛날에 양말 신는 거 이렇게 예, 예, 버선 그래. 버선 어 버선 예.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거 냉면 밥풀 같은 거 식혜 밥풀 있는 거 어 매일 아침 보는 거 신문 여기다 귀에다가 보청기 하는 거 어, 8월 15일 날 광복절 광복절 광복 일본 음력으로. 아, 추석! 끝. 아, 끝났어요. 아, 자, 끝났는데, 중간에 짜장면, 짜장면 어떻게 할까요? 어, 짜장면 때문에. 아, 1분 9초. 그쵸? 같은 타이 기록이긴 야, 한데 타이 짜장면이 문제가 되겠네요. 네, 두 분이 타이 기록이에요 지금. 아하. 근데 짜장면이 본인 입으로 먹었네요. 직접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짜장면 때문에.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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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짬뽕만 드시고. 야, 그런데 세 분 다 진짜 올라가셔도. 어. 아,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보다 기록을 깼어요. 네, 일단 그런데 그러면... 역시 나이대로군요. 네. 나이대로야 나이대로. 8년이나 어려서. 아까 전에 누가 올라가서 또 괜찮다면서 말씀하셨잖아요. 9년이나 어려가지고 그러면 네. 조금 더 나보다 뭐 네. 우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88이니까 88. 자, 그러면 명시 우리 팡파리 하나 준비해 주시고. 네, 팡파리 준비할게요. 네. 됐나요? 네, 발표하죠. 자, 오늘의 준결승 우승자는 박순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그 스피드 퀴즈를 이렇게 풀어봤고요. 방송 출연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말씀 나누고 끝내도록 네네. 할게요. 정대용 여사님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면 뭐, 인생의 선배로서. 네, 조언.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마디 하셔도 그렇죠. 되고. 네. 아, 그렇다면 제가. 언제부터 이거 방송국에 게스트로 한번 나왔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 달라스에 지금 여러 군데서 많이 이주해 오십니다. 그렇죠. 근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젊은이들에게 굿 뉴스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지금 100세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마음만 100세 세대지 몸은 다 쇠퇴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실제로 80세, 90세가 보통이에요. 네. 어느 장례식에 가면은 전부 90몇 살, 88살 이러지 70, 60살이 없어요. 아, 그런데 문제는 네. 이런 노인들을 어떻게 케어하느냐
사회에서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병은 치매입니다. 아하. 네. 치매 되신 분들 보셨어요? 네. 옆에서 보셨어요? 네. 우리는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네. 정말 슬프고 안타까워요. 아,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그냥 피땀 흘려 그런 자식들을 네네. 정말 사랑한 자식들을 몰라봐요. 아, 누구세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아, 몰라요? 저는 네. 몰라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 치매가 어디서 오느냐. 노인들이 그저 무료하게 아하.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냥 왔다 갔다 별 일이 없이 지내기 때문에 이 상상력도 없고 잊어버리고 말도 잊어버려요. 그렇죠. 말을 잊어버리니까 귀가 먹어져요. 귀가 안 들리니까 더 답답해요. 그래서 치매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좀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신경을 써야 자기 된다. 어렸을 네. 때는 애들 키우고 뭐 살림하느라고 못다 한 그 나머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뭐 회담 못해 우리 은혜센터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어디든지 가시게 하셔서 네네. 자기가 남은 여생을 긴 세월을 무료로 지내지 않고 친구도 만나고 활용할 네. 수 있도록 네. 친구들도 만나고 또 자기가 하고 못다 한 것도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데를 보내드려야 돼요. 그렇죠. 아, 정말 맞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만 생각해도 집에 가 있으면은 하루 종일 4달에 학교 갔다 왔습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네. 네네. 누구하고 말을 해요? 더구나 영어권 전부 다 애들 영어권이고 그렇죠, 하루 종일 입 두세 번밖에 다물어지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대로 갈 수 있는 대로 보내드리면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사회생활 흔들지 않고 집에서 계신 어머님들은 더 안 나가려 그래 그렇죠. 아, 괜찮다 나 집에서 있어 괜찮다 안 나가요 네. 그러면 자녀들이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이 그렇지. 적극적으로 보내서 보내드리면 네. 당신들도 집에 가서 이 학교 가서 뭐 자기들도 어디 일터에서 일하면서 아 우리 어머니 지금 뭐 하실까 식사는 하셨나 그렇죠. 점심은 잡셨나 근심 걱정 없어요 그렇죠. 딱 우리 센터 같은 데 보내드리면 네네. 거기서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만나고 자기 취미생활 하면서 자식도 안심해요 네네. 그리고 부모도 치매 걸릴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모님 연세 많으신 분 아버지나 어머니나 보신 분들은 좀 신경 써서 그래 사회로 좀 내보내세요. 내보내라. 네. 예. 정말 이 말이 정말 하고 네네. 싶어서 제가 그 방송국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 경우도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딸이 네. 우리 영감 돌아가시고 너무 무료하니까 찾아서 보내왔어요. 네. 아, 지금 5년째 다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네. 제가 너무너무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고 옛날에 하지 못한 거 하고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젊은이들 이 방송 들은 분들 부모님에게 신경 써서 그게 효도입니다. 네. 꼭 보내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순재 여사님. 네. 네, 정대용 어머니께서 다 잘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래서 집에만 저는 물론 부부가 같이 살지만요 집에만 있으면 집에서 우리 세대 사람들 뭐 여보 뭐 이랬성 저랬성 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뭐 대화를 나누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서로 따로 텔레비를 봐도 따로 보고 좋아하는 프로가 다르니까 그러다가 여기를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 다행히 저는 저희 남편이 남자들은 별로 좀 이런데 참석하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뭐 가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다니기 시작한 걸 잘했는지 저는 한 6개월 정도 지금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네.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젊으세요. 막 피부도 좋으시고 그냥 건강하신 분은 또 뭐 완전히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가만히 보니까 와서 한 시간 동안 운동하는 거 그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참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변이 없는 한 여기를 열심히 다니기로 이제 결심을 네네.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창경님도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한마디 혹시 하신다면 저는 이제 남편 92살이에요. 네. 예, 건강하시고 또 매일 이메일하고
성경 보시고 네. 그게 일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는데 네. 좀 나오면 좋은데 그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뭐 나갈 일은 뭐 애들이 부르면 나가고 귀찮으면 집에서 취미생활 뭐든지 취미생활 네. 미술에 대한 취미생활은 다 해요. 네네네. 액자도 구슬 액자도 하고 네. 네. 다 붙이고 집안을 내가 찍고 와야 돼. 온통 작품으로 가득 채우려고 예, 작품으로 가득하고 네. 또 시간 나는 대로 색칠하고 물감 네. 칠하고 네. 근데 손녀가 여기 아들의 함께 부원장이잖아요. 예. 아, 네. 아, 그러세요. 네. 예. 아. 그래서 그 딸이 내 손녀가 한국에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보내와요. 네. 번호를 보내와서 좀 지루하지 않고 네. 또 아직까지는 살림을 하니까 식구가 있으니까 살림을 하지요, 제가. 네, 네. 김치도 담그고 뭐 깍두기도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니까 TV를 좀 이렇게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 바쁘게 사시구나. 지금까지 굉장히 현역이신 네. 거예요. 네. 현역이에요. 네. 아, 너무 색감이 고우시다 했어요. 네. 귀걸이까지 색깔을 맞춰 하셔서 센스가 네. 정말 뛰어나시다 했더니 그런 미적 감각이 네, 미적 감각이 우수하셨군요.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 게임을 진행해 봤는데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좋으네요. 네, 맞아요. 네, 다른 어떠한 그 행사를 진행했을 때보다도요. 예, 배울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지금처럼만 이렇게 곱게 또 건강하게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박순자님은 중결승정에서 뵙겠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